인터 배터리 2024 행사에 왔어요. 네, 배터리 제조사 세 군데 국내에 있죠. SK온,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를 좀 둘러보고, 그리고 소재회사 한두 군데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SK온부터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SK온 부스에 보면 SF 배터리라는 게 이렇게 전시되네요. 이 SF가 슈퍼 패스트에서 빠른 고속 충전, 급속 충전이 된다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배터리 셀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어요. 저쪽에 가보면 SF, 어드밴스드 SF 배터리도 있고 SF 플러스 배터리도 이번에 전시했는데 거기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현대기아차의 차량 전기차가 두 대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어요. 하나는 기아의 EB9이고 저쪽은 제네시스 거네요. 제네시스 G80 일렉트릭 같아요. 여기에 들어간 셀이 아까 SF 배터리 셀이 들어간 것보다 살짝 더 성능이 더 좋은 어드밴스드 SF 배터리라는 게 들어갔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뭐 18분 정도에 10에서 80%까지 충전이 되고 그런 성능을 보여주는 차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네시스 전기차도, G80 전기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또 이렇게 보면 게 있는데 양방향 각형 배터리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전시도 돼 있고 그 옆쪽에 보시면 SF 플러스 배터리가 있어요. 아까 저쪽에서 봤는데 어드밴스드 SF 배터리보다 좀 더 성능을 높인 거예요. 이 원리는 더 급속 충전이 더 가능하게 된 거예요. 아까 보면 저기가 18분 정도인데 여기는 SOC가 8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15분 정도로 됐어요. 빠르게 급속 충전이 가능한 거는 음극재 성분이 있는데 이 음극재 성분에 그 흑연이 대부분 들어가는데 여기가 실리콘 배율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실리콘이 들어가게 되면 더 고용량으로 에너지 밀도를 할 수 있고 급속 충전이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SF 플러스 배터리라고 따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옆에 가면 셀도 같이 전시되어 있어요. SF 플러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 윈터 프로 LFP인데 LFP 배터리는 장점이 좀 더 저가죠. 근데 LFP 단점이 있어요. 추운 겨울에 뭐 SOC가 굉장히 떨어지는, 주행 거리가 급속히 떨어지는 그런 단점인데 이런 걸 좀 만회하기 위해서 겨울철에 좀 더 보강한 윈터 프로 LFP라는 제품을 또 전시해 놨네요. 셀도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K온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또 리튬 메탈 배터리가 있어요. 여기 전시된 게 있어요. 리튬 메탈은 아까 리튬 메탈에서 음극재로서 메탈을 쓰게 되면 에너지 밀도를 많이 높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배터리 나온 게 여러 가지 고체 배터리가 있는데 SK온에서 황화물계를 이렇게 전시해 놨네요. 네, 여기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부스입니다. 부스가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왼쪽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사내회사인 크루가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사업을 하는데 그쪽도 있고요. 여기 부스 정중앙에 보면 셀2팩이라고 하는데 C2P라고 하는 컨셉을 전시를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대표적인 배터리가 파우치 셀이에요. 여기 보시면 파우치 셀이 있는데 파우치 셀을 감싸고 있는 게 모듈이 필요해요. 근데 모듈을 없애고 바로 팩으로 넘어가는 거죠. 중간중간 셀 사이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들어간 게 있긴 해요. 네, 여기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셀2팩 테크놀로지에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네, 기존 방식이에요. 셀에서 모듈이 있고 패키징하는 방식인데 이게 셀2팩인데 중간에 모듈 방식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다음에 넘어가면 뭐가 있나? 아, 여기 보시면 아까 예, 요런 가운데 초록색이 들어간 거 있죠? 열전이 지연 소재가 이제 적용된 것 같아요. 아까 여기서 보시면 차량 배터리 하부에서 여기 보시면은 파우치 셀이 있죠. 그 중간에 초록색으로 된 거 있죠. 열 지연하는 소재들을 중간중간에 틈틈이 끼워나옵니다. 보통 그 이게 셀주팩을 하는 기술이 파우치에서는 잘 쓰지를 않아서요. 각형으로 쓰는 삼성 SDI나 이런 데서 이론을 해놓고 중국의 CATL이나 이런 데서 C2P 기술을 썼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파우치를 넣어서 셀투팩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사용하게 될 미래 기술에 대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는데요. 위에 보면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고분자기하고 황화물계로 나온다고 했고 리튬 메탈, 리튬 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게 리튬 황으로 되어 있는 배터리 셀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게를 비교해 보면 리튬 황 쪽이 훨씬 더 가볍다. 뛰어난 경량성이라고 보여지고 리튬 메탈은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좋다고 했습니다. 엔솔에서는 지금 역시 전고체 배터리를 하고 있는데 고분자나 황화물계 따로따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저쪽 그 SK온에서는 황화물계 쪽에 전고체 배터리를 추구하는데 이제 엔솔은 두 종류를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엔솔 옆에 붙어 있는 삼성 SDI 부스로 왔습니다. 우린 또 어떤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지 대략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저 옆쪽 엔솔 부스에서 셀투팩을 한다고 했는데 요거는 제가 예전에 본 컨셉인데요. 역시 삼성 SDI도 셀투팩을 하게 됩니다. 여기 컨셉이 보이면 삼성 SDI는 주로 각형 배터리를 많이 써요. 각형 배터리는 셀 자체가 뭐 튼튼하게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셀투팩 하기가 더 용이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각형 배터리가 쭉 있고 모듈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모듈 부품도 없어지고 모듈이 빠지다 보니까 무게도 뭐 절약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전비도 나아지고 그리고 주행 거리도 길어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됩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뭐 된다고 돼 있어요. 부품 개수가 한 35% 줄고 공간 활용성도 더 좋아지겠죠. 모듈이 빠지면서 25% 더 좋아지고 결국 무게는 한 20% 다운되는 걸로 합니다. 배터리 팩이 전기차에 보통 한 600kg 정도 되는데 20% 빠지면 한 120kg 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감소된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원통형 배터리가 E1700에서 점점 46 시리즈로 넘어가고 있죠. 여기 지금 높이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지금 두 개 전시되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80 또는 95, 뭐 110, 120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두 개가 전시돼 있고 LFP 플러스 배터리도 있고요. NMX 같은 경우는 코발트가 빠진 거네요. X는 어떤 다른 물질이 들어간 것 같고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를 뭐 앞으로 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P5하고 P는 제너레이션 5세대인데 6세대에도 저 뒤에 있네요. 요게 지금 관심이 제일 많이 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원통형 배터리를 쓰는 전기이륜차를 타고 다니는데 저기 보시면 E1700짜리를 쓰느니 얘를 쓰면 아마 부품도 훨씬 줄고 에너지 밀도도 높아져서 배터리 팩 같은 경우는 요애로 바꾸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게 아까 여기 보니까 저기 양산이 2024년 12월 양산 준비 완료된다고 SDI에서 이렇게 공지가 떴네요. 네, 전고체 배터리에서 지금 가장 국내 업체 중에서 앞서가는 게 삼성 SDI입니다. SDI가 이렇게 지금 프로토타입 샘플을 만들어 놓고 지금 뭐 프로토타입이랑 생산 라인 하고
조만간에 해서 2027년에 양산한다는 로드맵을 이렇게 조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SDI의 전고체 배터리는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황화물계열로 가고 있어요. 저쪽 아까 SK온도 황화물계 고체 배터리가 들어가고,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음극 구조가 없어요. 그래서 배터리 셀 두께를 많이 줄일 수 있게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음극 구조가 없는 이런 구조로 양산하겠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이제 포스코에 왔습니다. 포스코는 배터리 셀에 들어가는 소재를 주로 만들고 있는 회사죠. 좌쪽에 보시면 니켈 그리고 캐소드, 양극재, 애노드 해가지고 음극재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소재 쪽은 잘 모르는데 보통 음극재 소재로 쓰이는 게 흑연이에요. 흑연도 인조흑연이 있고 천연흑연이 있다고 합니다. 뭐 인조흑연이 좀 더 좋다는 얘기도 있고, 요즘에는 인조흑연하고 천연흑연하고 섞어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극재에 동박이 들어가요. 동박 소재 같은 경우 이렇게 전시가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양극재 소재인데, 양극재는 국내에서 NCM 또는 NCA 쓰고 있어요. 양극재 만들려면은 전구체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전구체를 만들어서 리튬하고 섞어서 뭐 NCA 계열을 만들다든가 NCM을 만든다든가, 요거는 86이라는 게 니켈이 86% 들어갔다는 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단결정 소재로 만드는 게 좋다, 뭐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기 전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소재 회사는 아닌데 미섬 시스텍에 잠깐 들렸어요. 여기 오게 된 거는, 제가 전기이륜차 타고 다니는 거는 DNA ECT 잖아요 ECT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이에요. 네. 배터리 팩이고, 이 배터리 팩 내부를 뜯어보면 이렇게 BMS 하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예, 2170 배터리 셀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어요. 이게 84개 셀이 들어가서 뭐 14S 14개가 시리얼로 연결돼서 약 50V 정도의 전압을 냅니다. 여기 지금 2170 셀이 들어가는데, 요게 46계열 셀로 바뀌면 셀도 훨씬 더 부품수도 줄고 또 에너지 밀도도 높아져서 되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역시 배터리가 바뀌어야 전기이륜차 주행거리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대주전자재료라는 부스에 왔습니다. 여기 음극재 하면 흑연만 있는데, 요즘 뜨고 있는 음극재예요. 실리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 실리콘 음극재를 대표적으로 만든 회사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실리콘 원석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이렇게 밀링 가공하고 카본으로 코팅 작업을 해서 실리콘 음극재를 만들게 됩니다. 실리콘 음극재를 쓰게 되면 효율이나 이런 게 나와 있는데, 현재 한 요 정도 수준의 음극재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리콘 음극재를 쓰게 되면은 에너지 용량을 높일 수 있고, 배터리 용량을 높일 수 있고, 또 실리콘 음극재가 용량이 높다 보니까 그 음극재 두께를 갖다 얇게 해서 급속 충전이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주변 소재예요. 배터리 셀에 들어가는데 동원 시스템즈가 뭐 예전 같으면 식품 포장지 만드는 회사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원 시스템즈가 있어요. 캔 만들고 이렇게 포장지 만드는 회사인데, 요즘에 알루미늄 많이 쓰잖아요. 전지용 알루미늄 쓰고 원통형 캔 쓰고 파우치 셀 이런 것들 사용하게 됩니다. 배터리의 셀 자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파우치, 이런 것들을 소재를 갖다가 개발하고 만드는 게 동원 시스템즈 있습니다. 저쪽에 소재가 있으니까 잠깐 소재도 한번 볼게요. 네, 여기 원통형 배터리가 있어요. 1865 배터리고, 겉에 캔이죠. 철로 만든 니켈 도금한 캔이라고 하더라고요. 2170. 그 앞으로 나오게 46계열 캔이에요.
확실히 이하나 7공급에서 굉장히 크죠. 요거는 조그만한 전지용 겉에 캔. 네, 요거는 알루미늄 양극 박입니다. 양극재 소재는 알루미늄 박을 좀 쓰게 되는데, LFP 코팅 알루미늄 코일, 뭐 카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는 보니까 두께를 갖다 좀 더 얇게 만든 양극 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아까 파우치 셀이죠. 파우치 셀 겉 테두리를 두르는 부분 소재예요. 네, 이렇게 뭐 동원 시스템즈까지 해서 간단히 국내 3대 배터리사 제조사하고 소재사 뭐 한두 군데를 좀 돌아봤습니다.